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 일형식 하다가 중단됐는데요. 그래서 뭐? beside. beside 뜻은 뭐고? 옆에. 뭐뭐 옆에고. 그럼 같은 말은? by. by나 또는? near. near? 아, next. next to. near는 뭐뭐 근처에니까 near랑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 건 around고요. 그 다음에 besides는? 또한. 또한. 게다가.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니까. beside하고 besides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그리고 일형식인 이유. A tall gentleman. A tall gentleman stood beside the door. A tall gentleman stood beside the door, Edison. 키가 큰 신사는 서 있었다, 문 옆에. 그러면 to the sea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건? to the sea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은? beside the door. 오케이. 왜 같은 역할을 한다? where에 대한 부사. 대답이라는 얘기는 부사.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있어요. 두 단어 있, 아 주어 동사가 있어 이 안에? 이 안에 아, 없죠? 네. 그럼 구라 그래요. 어떤 단어의 덩어리를 뭐 또는 뭐라 부른다? 부사.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아 부사 절. 부사 구죠. 부사. 주어 동사가 있어야 절이다. 스님이 있어야 절이듯이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절이다. 부사 구다. 그럼 여기서 주어는? A tall gentleman. 가만 길어봤자 he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는 st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1번 문제를 잠깐 보면 여기에 stay란 동사의 뜻이 머무르다란 뜻으로 사용됐어. 근데 읽어볼까요? You should stay calm. calm. You should stay calm의 뜻이 뭘까요? 넌 해야만 한, 너는 머물러야만 한다. 침착하냐 얘는? 넌 침착함에 머물러야만 한다. 이게 무슨 시야? calm이 이런 뜻이면. 그럼 얘 대신에 뭘 써도 되냐면 읽어볼까? You should be calm. You should be calm. 뭔 뜻이겠어? 넌 침착해야만 한다. 그럼 you should stay calm의 뜻은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Tony stayed in bed 할 때 이 stay는 일형식 동사란 말이야 지금은. 근데 you should stay calm 할 때 stay는 똑같은 stay지. 물론 시제는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stay지만 얘는 다음 챕터에서 하게 될 몇 형식 동사가 된다? 2형식 동사가 된다. 어떤 단어가, 어떤 동사가 얘는 1형식 동사다, 얘는 2형식 동사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1형식 동사가 될 때도 있고요. 2형식 동사가 될 때도 있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make 가지고 저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 make가 뭐 1형식도 되고, 1형식은 좀 힘들다.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될 수 있는 것을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stay도 이렇게 지금은 in bed가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Tony stayed in bed는 1형식이지만 you should stay calm 할 때는 2형식 동사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뭐 이제 늘 하듯이 우리말을 영어로 쓰라 그런 건 뭐 누가 다 찾고 칼질하고 여섯 가지 질문하고 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뭐 이런 찾는 거지. 그럼 그 소녀가 미소 짓는다는 누가 소녀가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을 가진 미소 짓다라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이고요. 시제는 뭔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입니까? 오케이. 무슨 시제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 현재. 현재니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he bi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The girl smile.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그쵸? 이렇게 do가 들어있는 형태 쓰면 되겠죠? 뭐, smile은 smile이야, smiles지. 그래서 지금 주어와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녀가 미소를 짓습니다 라는 표현은 몇 형식이다? 2형식이고 부사도 하나도 없네요. 만약에 그 소녀가 밝게 미소 짓는다 하고 싶으면 The girl smiles The girl smiles brightly 어찌 미소 짓는다고? 어찌? 밝게 미소 짓는다. 이게 몇 형식 됐어? 2형식 안 속네. 됐습니까? 부사란 말이야, 부사. How에 대한, How does she smile?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여전히 형식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은 수영을 아주 잘한다. 이러고 있는데요. 누가? 내 남동생이. 뭐 한다? 수영한다. 어떻게 한다? 아주 잘. 아주 잘. 무슨 시제예요? 현재. 단순 현재 시제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brother swim very well. My brother swim. Swims. 또 얘기할 뻔했네. 에?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얘가 s고 얘가 v다. 3인칭 단수 주어고 현재 시제니까 더 들어가 있는 형태. Very well은 6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수영하니? 아주 잘한다. 그래서 얘는 부사기 때문에 그래서 very well 이런 의미를 가진 애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몇 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능력 있으면 만 개가 있든 얘는 계속해서 1형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형식에 대한 설명과 설명하겠습니다. 자, 2형식 문장은 일단 뭐 어떤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썼는데 이걸 말로 풀면 주어 동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 이외에 무슨 어가 있는 거다?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뭐 명령문이라든지 감탄문 이런 특별한 문장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평범한 문장 가지고 형식을 다룹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래 0형식이라고는 없잖아. 그렇죠? 1형식부터 주어동사가 있는 걸 얘기하니까 주어동사는 계속해서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다? 보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다. 보어의 종류, 보어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명사.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것이 것이다 될 때를 보고 명사보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를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2형식을 설명하는 거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는 누구예요? 것을 것이다 만들거나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동사가 누굽니까? 응?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동사가 누군데? 비동사.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2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대표는 바로 비동사입니다. 2형식 동사는 자, 뭐 여기 설명을 좀 이따 읽겠지만 자, 2형식 문장은 주어를 설명해주는 문장이다. 주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거나 주어가 정체가 뭐다. 뭐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a teacher. 뭐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애를 보고 이제 주어 여기 이제 이 보호를 보고는 좀 이따가 보호가 한 번 더 나올 거야. 목적격 보호라면서 5형식에 한 번 더 나오는데 5형식에 나오는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라 그러고 지금 2형식에 나오는 보호는 그러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정확한 명칭은 그냥 보호라기보다는 뭐라고 한다?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주어가 뭐 어떻다라고 하거나 주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 보호가 사용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호가 사용된 문장 대표적인 거 2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문장은 he is a teacher랑 he is happy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야.
근데 내가 설명할 때 2형식 동사는 비동사 다 라고 안 그랬고 2형식 동사의 대표가 비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게 비동사라는 거지 비동사만 2형식 동사가 된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하면 비동사가 들어있으면 다 2형식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비교해서 잠깐 설명할 건 I'm here 이랬어.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 있다.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면 I'm here 같은 경우에 몇 형식이야? 1형식. 1형식이란 말이야. 비동사가 있다 라는 뜻일 때는 뒤에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1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설명하면 비동사가 있다 라는 뜻 말고 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때 그럴 때 2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2형식 문장을 설명한 거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내가 2형식 동사의 대표가 비동사라고 했지 비동사가 있어야지만 비동사가 2형식이 된다고는 안 했어. 그럼 비동사 말고 또 2형식 표현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 He's gone. 그 다음에 He stays gone. 자 이거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얘기.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의 느낌만 달라지는 거야. 그냥 He's come은 너무 단순하게 그는 어떻다? 침착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He stays calm 하면 그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뭐 침착하게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얘 대신에 얘를 쓴다고 해서 이게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똑같은 stay를 사용할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He stays in the room.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 stay하고 얘 똑같이 생겼지만 문장의 형식이 완전 달라진단 말이야.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 되고 1형식인데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니까 stays 대신에 is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얘도 여전히 똑같이 he is come도 2형식이고 he stays come도 계속해서 2형식이란 말이야. 뭐 이거 대신에 이거 해도 똑같은 의미야. 이것도 he keeps calm. 그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keep 뒤에 뭐 he keeps the box 라든지 he keeps a diary 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따 다음에 배우게 될 형식인 3형식 문장인데 he keeps calm 할 때는 이거는 또 he keeps calm이나 he is calm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건 또 계속해서 2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건 비동사 이외 2형식 문장을 만드는 애들 대표적인 건 두 가지 정도 얘기할 건데요. 자 He is calm 하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게 He is calm의 느낌이야. 그럼 침착하다. 근데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 아까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침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이럴 때는 뭘 쓰느냐 이렇게 표현하겠지. He gets calm.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He becomes calm. He turns calm. He grows calm 같은 것도 있어. grow, 자라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되어간다. turn, 돌다 회전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뒤에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서서히 뭐해져 간다? 침착해져 간다. 마찬가지 becomes calm, gets calm. 그래서 get, become, turn, grow 이런 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이거 계속해서 자
he gets coming나 he becomes coming나 he turns coming나 he grows coming나 he is coming나 결국은 그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똑같아. 침착하다라고 얘기한 건 똑같잖아. 그래서 비동사만 쓰면 너무 느낌이 단조롭기 때문에 점점 어떠어떠하게 되어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get, become, turn, grow 같은 동사를 쓰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게 상태가 변화의 느낌. 아까 전에 이제 비동사 이외에 이 형식 만드는 동사 중에 대표적인 게 get이라고 하고 점점 상태가 변해간다는 얘기를 할 때는 get이나 이거 쓰고 계속해서 이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get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동사들은 따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감각동사라고 그래. 감각동사 뭐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뭐 어떤 애가 보니까 막 방실방실 웃고 있어 피식피식 막 웃어 그러면 뭐 걔가 여자라 치면 she looks happy한 거지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Yes, I am. 했다 치자.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써도 결국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도 계속해서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왜냐하면 뭘 써도 문장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감각 동사 뒤에 감각 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써도 그거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아니고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친구가 뭐 야 이렇게 제안했어 야 우리 자전거 찾아 이러면서 뭐라고 제안했어? Ride a bike 이랬어. 그러면 얘가 이 말을 듣고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뭐라고 그럴 수 있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Sounds great. Sounds great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 사운드가 명사로서는 소리란 뜻이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하게 들린다 라는 뜻도 있어. 그러면 여기엔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that이 생략됐어. That sounds great. that은 뭐야 뭐 riding a bike 대신 왔겠지. riding a bike sounds great. 자전거 타는 것은 괜찮게 들린다. 그럼 이것도 that sounds great 라는 문장도 계속해서 몇 형식 문장이냐면 이 형식 문장인데 왜 그런지 증명해보면 that sounds great 나 that is great 나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그쵸? riding a bike is great. 자전거 타는 것은 아주 훌륭한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운드 들린다지 듣는 거 뭐로 해 귀로 하지 감각기관이지. 그쵸? look 뒤에 어떤 시 오는 것도 이 형식이다. look 보다죠 또는 보인다는 뜻이죠. 눈으로 시각이죠 감각. 그러니까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거나 사운드 뒤에 어떤 시 오는 거 이런 것도 계속해서 비동사로 바꿨어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얘들도 뭐다? 이 형식 동사다. 그래서 이 형식 만드는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얘기했어. 일단 기본은 비동사라 그랬어. 비동사가 그냥 뭐 있다란 뜻 아니고 뭐 어떤 데 어떻다 된다든지 어떤 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면 이 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만 가지고는 이런 변화되는 느낌은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간다 점점 침착해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는 침착합니다 이런 느낌에서 조금 벗어나서 요 정도로 느낌을 주기 위해서 get이라든지 become, turn, grow 뭐? get become, turn, grow 같은 동사를 써서 점점 변해가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 단정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어때 보인다라든지 어떻게 들린다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는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서 이 형식 문장을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보자. 자 이 형식 문장은 아까 얘기했지 SVC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때 C는 보호는 명사나 형용, 그러니까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면서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고 좀 이따 O형식에서는 목적격 보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아닌 문장의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 이 말이 되게
그러니까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보호라고 하는데 학생 한국 학생들한테 보충 설명한다 이러면 되게 못 알아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면 그게 설명해 주는거나 누군가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또는 what, who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 정체를 밝혀주는 설명하는 문장이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a brave soldier. He is a brave soldier. 그 다음 그 옆에 더 The children are happy. Okay. He is a brave soldier가 무슨 뜻이에요? 그는 용감한 군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brave라는 형용사가 보이지만 여기에서 보어를 밑줄 치라 그러면 어디다 밑줄 쳐야 된다? 여기다 밑줄 치고 그래서 무슨 보호다? 형용사 보호다? 명사 보호다? 명사 보호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수식어일 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hildren are happy는 아이들이 어떻다? 행복하다. 그래서 명사 보호 하나 보이고 형용사 보호 하나가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합니다.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그래서 you look happy를 설명한 you look happy. 뭐 뭐뭐하게 들린다. smell good 이러죠. smell good. 그것은 좋은 향기가 난다. it smells good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it tastes good. 뭐 좋은 맛이 난다. 그다음에 i feel good. 난 좋은 느낌이 든다. i feel good이나 i am good이나 결국 어떻다? 내가 상태가 어떻다? 이렇단 말이야. 이렇단 말이야. 이렇단 말이죠. i am good. i feel good. 그래서 얘들도 대표적인 게 2형식 문장의 대표는 누군데? 비동사인데 그거 말고 조금 뜻을 다르게 하고 싶어서 뭐 어때 보인다, 어떻게 들린다, 어떤 맛이 난다, 어떤 느낌이 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멜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번 읽어볼까? I smell the flower.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냄새를 맡는다. 어떤 질문? What?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배우게 될 얘는 3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I smell the flower 해놓고 계속 얘기해. I smell the flower. The flower smells good. 이랬어. 여기에도 스멜 있고 여기도 스멜이고 똑같이 동사지만 얘는 지금 3형식이고 얘는 지금 2형식이란 말이야. 스멜의 뜻이 냄새를 맡다, 냄새 이런 뜻도 있지만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향기가 난다는 뜻을 또 사용되고 이때는 2형식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뭐 전에도 이런 문장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she 위에 문장 영어로 표현하면 she sings happily happily 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she looks happy happy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해석으로는 행복하게 노래하고 행복하게 보인단데 근데 자 이거는 그녀의 상태가 어때? 이 시의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럼 명사랑 관련을 맺으려면 것이랑 관련을 맺으려면 어떤 시라야 돼? 어찌 시라야 돼? 어떤 그녀? 행복하게 그녀. 됐습니까? 행복한 그녀라고 말해야지 행복하게 그녀라고 안 하잖아. 하지만 얘는 똑같이 해피가 그러니까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기가 해피리인 건 맞아. 하지만 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녀가 뭐 아이돌 가수라 치자. 아이돌 가수인데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러면 행복한 상태겠어? 행복하지 않은 상태겠어? 행복하지 않은 상태. 행복하지 않은 상태지만 직업상 자기가 부른 노래가 댄스곡이야. 댄스곡을 불러야 되는데 신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오늘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막 슬프게 부르면 되겠어? 그러니까 누구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시의 상태가 해피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어찌 노래는 부를 수 있어? 노래는 부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다시와 관련을 맺고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무슨 시 써야 될 자리고 어디시를 써야 될 자리인 거고, 얘는 지금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she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명사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무슨 시 형용사를 써야만 된다. 그러니까 해석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말과 다른 점이야.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그녀가 행복하게 보이는 건 명사의 상태야. 근데 얘는 어찌하다 행복하게 노래를 부른다. 비록 그녀의 기분이 어떻지 않을지라도,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됐습니까? 그 설명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mil looks sad today. Emil looks sadly today인데, 일단 단어의 뜻만 보면 sad는 슬픈이고요. sadly의 뜻은 슬프게요.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에이미가 오늘 슬픈 보인다야 슬프게 보인다야? 슬프게. 그러니까 마치 얘를 써야 될 것만 같단 말이야. 우리말 뜻만 생각하면.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누구를 설명해야 된다? 에이미라는 명사를 설명해줘야 된다. 그러면 sad 에이미야? sadly 에이미야? sad 에이미. sad 에이미. 어떤 에이미? 슬픈 에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sadly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다. 해석상으로는 슬프게 보인다지만. 그 다음에 뭐 The song sounds beautifully 의 뜻이 뭐겠어? 이거 해석하면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게 beautifully야. 우리말 해석상으로 아름답게 들린다고 해서 아름다운은 beautifully고 아름답게는 beautifully니까 The song sounds beautifully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 대신에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면 결국 The song is beautiful 이라고 해도 뭐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뜻이 얼만큼만 다르다?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요만큼. 나한테 하트 날린 거 아니고. 됐습니까?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 The song is beautiful 이나 The song sounds beautiful 이나 같은 의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한번 읽어볼까? Chocolate, chocolate taste bitter? bitter and sweet. chocolate taste bitter and sweet. bitter의 뜻은 쓴입니다. 쓴. 그러면 chocolate taste bitter and sweet의 뜻이 뭐겠어? 초콜릿은 쓰고 달콤한 맛이 난다겠지. 그러면 얘 대신에 chocolate is bitter and sweet 하면 초콜릿은 쓰고 달다. 그러니까 taste 대신에 is를 쓴다고 해서 뭐 다른 의미입니까? 똑같은 의미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형용사 형태가 와야지 뭐 bitterly, sweetly 일단 어찌시가 와서는 안 된단 말이야. 감각동사 뒤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어때 보인다 할 때는 뭐 look이나 뭐 또 어떻게 들린다 할 때는 sound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돼? you look happy, it sounds good, it sounds well 하면 안 된단 말이야. good은 특이하게 ly 안 붙이고 well이 부사형이야. 좋은 good, 잘하는 good. 근데 잘 할 땐 well이 돼. goodly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어떤 것같이 보인다 하고 싶을 때는 like라는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an angel의 뜻은 천사지, 천사. 근데 like an angel 하면 뭔 뜻이 될 수 있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 천사. 그러니까 지금 명사를 뭐로 만든 거야? like라는 녀석을 사용, 전치사를 사용해서 지금 뭐로 만들어놨냐면 형용사로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look 뒤에 명사를 놓고 싶어서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하고 싶을 때는 look like 명사를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봐. Like what? Like what이 무슨 뜻일까? 뭐 같은 이런 뜻이야. 한번 읽어볼까?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뭐 오늘 같으면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sunny.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한번 읽어볼까?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도 날씨 묻는 거고 How is the weather? 도 날씨 묻는 거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날씨가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떤니고요 What is the weather like?는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날씨가 무엇 같니? 뭣 같은 날씨니? 뭣 같은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뭣 같은 사람이라고 물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봐도 되잖아. 자, she looks like an angel 에서 an ange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천사네? 천사. 천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묻겠다. What does she look like? 라고 물었겠지. 근데 like an angel 의 뜻은 천사 같은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does she? 이라고 물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설명이에요. 지금 여기 빠져있는 게 뭐가 빠졌냐? 그냥 어떻다 말고 점점 어때진다 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get 어떤 또 뭐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하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이거 또 2형식 문장이다. 뭐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he gets a good grade. 이건 무슨 뜻이야? he gets a good grade. 그는 좋은 성적을 받는다고. a good grade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건 다음 포커스에서 배울 3형식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he gets calm 이렇게 하면 그건 2형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he gets calm이나 he is calm이나 결국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변해간다 동사도 있고 어때 보인다 어떻게 들린다 하는 감각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다. I feel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게 느껴진다 라고 해서 I feel happily 하면 안 된단 말이야. I feel happy. 행복하는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ily인데요. 그럼 나는 행복하게 느껴진다 하고 싶으면 I feel happily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야, I feel happily면 그러면 I am happily냐? I am happy지? 그러니까 I feel happily가 아니고 I feel happy라고 해야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A는 뭐 보호를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뭐 comfortable 보이고요. comfortable 뜻을 모르면 찾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는 김에 comfort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스무드가 보이네요. 스무드를 찾았으면 그러면 이것도 찾아 아 러프도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러프 R-O-U-G-H 그 다음에 이 빵은 맛이 좋다. 셀리는 예쁘고 키가 크고 엘렉스 행복해 보이고 뭐 그렇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챕터, 다음 포커스, 3형식 문장입니다. 자, 3형식 문장은 뭐가 한 게 있는 거냐? 정확하게는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 목적어가 뭐가 목적어인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동사 뒤에 what이나 또는 whom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사 뒤에 what이나 I like what, I like her, I like whom이 낫겠네.
whom do you like? I like her. I read the book. What do you read? I read the book. 그래서 목적어란 동사 뒤에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끔씩 he is 비교 he is a teacher 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e니까 이거 목적어다 이러는데 이건 목적어가 아니야. 왜 목적어가 아닌데요? 얘 대신에 이거 써도 되니까 이건 2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2형식 제외하고 말하는 거야. 2형식 명사보호를 제외하고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 이런 거일 때는 이거는 이거 지우고 he likes a teach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는 3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게 다고요. 나머지는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잔뜩 들어있는 거 이런 게 3형식입니다. 그래서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는 O라고 합니다. SVO로 되어 있는 문장이다.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이런 것만 잔뜩 들어있는 게 3형식이다. 그래서 목적어는 무엇, 무엇을,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누구를 뭐한다, 무엇을 뭐한다, 나는 뭐 먹는다, 무엇을 먹는데 아침 식사를 그러니까 아침 식사가 목적어란 말입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뭐 목적어 자리에 뭐 명사가 올 수 있다. I like ice cream 이런 거. I like it 이런 거. 그다음에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이런 게 올 수 있다.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일 때 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명사는 목적어가 되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되니까 전부 다 I like to swim. I like it 하고 똑같고 I like swimming. I like it 하고 똑같죠.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3형식이야. 지금 빠진 거 플러스 읽어볼까? I think that she is kind. I think that she is kind가 무슨 뜻이겠어?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 생각한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What do you think? 안만 길어봤자 I think about it. 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난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거 What do you think? 이 that을 보고 뭐한 that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접속사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건 만드는 that.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이 올 수 있다 했죠. 등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거기에 그러면 여기에 등에 해당되는 게 무슨 명사구야? 명사절이야 이거? 명사구 절이죠. 뭐가 있어?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절도 3형식을 만들 때 쓸 수가 있다. 명사절 명사절은 뭐 중2까지는 대절밖에 안 배웁니다. 근데 중3 되면 하나 더 배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예문을 쭉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제임스? 제임스 Bought? Bought an umbrella. 제임스가 뭐 했다? 샀다. 우산을. 그 다음에 I want to watch the movie. 난 원한다 그 영화 보는 것을. 그 다음에 They enjoy reading comic book. 그들이 즐긴다 만화책 읽는 것을.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y enjoy it. I want it. James bought it. 제임스가 그거 샀어. 나는 그걸 원해. 그들이 그것을 즐긴다. 전부 다 what
did James buy? What do you want? What do they enjoy? 똑같네요, 전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나 whom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이 목적어가 된다고 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예로 하나 더 들었어. I think that she is kind. 이런 것도 사명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여기서 하네요. 됐습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절 해놓고 이거 뭐 하는 that? 겉만 덥석사. 완벽한 문장을 그녀는 친절하다. She is kind.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것. That she is kind. 이런 걸 보고 겉 만드는 that이라 했고 절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절.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 말의 덩어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되면 그거는 뭐라고 부른다. 구나 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주어 동사 누가다가 들어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I think that Tony likes sports 나네요. 나는 토니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토니에 대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고요. What do you think? 뭐, what do you think about Tony? 뭐 이럴 수도 있고요. 토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걔 스포츠 좋아하는 애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는 없죠? 화이트 씨가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요. Always 무슨 부사? 그 빈도 부사. 니까 위치는 알죠? 그다음에. 여기에 2번 C에 2번 풀 때 to what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있다. 여기에 to buy가 뭐냐? 그러면 얘 대신 to buy 대신에 buying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왜 하는지는 알죠? 그 다음에 폴은 팀 씨를 이제 아야 청소하고요. 자 그러면 폴이 팀 씨를 청소한다. 이거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될 내용이야? 폴이 팀 씨를 청소한다 이건. 현재 진행 중. 청소하는 중이야? 현재. 단순 현재죠.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시작했다. 이거는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 아 노래 부르고 있는 과거죠. 뭔 소리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사형식 문장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입니다. 근데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가 되려 그러면 어떤 우리말 해석을 먼저 해석으로 설명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야 되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땡땡땡 해준 다 이런 뜻이라 하지만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어. 여기까지가 우리말 설명이었고요. 이제 영어니까 영어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 사용식을 할 수 있는 동사는 따로 정해져 있어. 어떤 의미가 어울려야 되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뭐 A에게 B를 준다 이런 거. A에게 B를 준다가 뭐야? A에게 B를 준다가 뭐야? Give A. Give A, B지 그치? Give A, B.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의 형태야. 그럼 분석해보면 Give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나오고
A에게 B를 준다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야.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B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어떤 의미가 어울리는 애들만 사용식 되니까 뭐뭐에게 무엇 무엇을 땡땡땡 해준다만 되기 때문에 사용식 문장을 할 수 있는 동사는 따로 모아놓고 걔들한테 특별한 모임의 이름을 붙여놨어. 걔들은 누구냐? 얘들은 수여 동사라고 하는 애들이야. 자, 일본 애들이 붙인 이름인데요. 수여 동사라는 이름도 우리가 뭐 학교에서 상 줄 때 뭐 누구 뭐 품행이 방정하고 뭐 타의 모범이 되므로 무엇을 이 상을 누구에게 김규진이에게 뭐 합니다? 수여합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수여한다라는 뜻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준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가능한 애들을 수여동사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 B. A에게 B를 보내주다? Send A, 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 B.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A에게 B를...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따가 다음 포커스의 제목이 73의 제목이 5형식이 아니야. 5형식 1, 2가 없어. 포커스 73의 제목이 뭐야? 4형식 문장, 3형식 전형. 뻔하죠. 방금 내가 A에게 B를 주다 give A, 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 B. A에게 B를 보내주다 send A, B. A에게 B를 써주다 write A, B. 이런 애들은 좀 이따가 다음 챕터에서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 give b to a. 받는 사람. 이거 지금 몇 형식으로 바꾼 거다?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가 됐다? 한 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몇 형식 전환한 거다? 3형식 전환한 거죠. 그때 이제 to를 쓰는 애가 있고 또 for를 쓰는 경우도 있죠. 4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for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 뭐가 기억나나요? for 뭐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make 할래요? 알았어요.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 주던데 이게 같은 표현이 뭐다? make b for a. 그러면 make a b, make b for a 하면 또 for 쓰는 거 이거 말고 또 누가 기억나요? buy a b. a에게 b를 사주다. 사주려고 그러면 뭐 들어? 돈 들지. 돈 들려고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줄 수 있을까?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위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좀 이따 할 거니까 좀 이따가 필기할 거고 이게 지금 반 오는 거야 미리. 어차피 한 거기 때문에 buy a b, buy b for a. 그 다음 유일하게 of 쓰는 거, 네가 배운 것 중에서 유일하게 of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ask a, b 하면 사형식인데 a에게 b를 물어보단데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ask b of a에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플러스 해서 얘기하면 주의해야 될 동사가 있는데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 provide. provide 뭐하다? 공급하다 라는 뜻이라 했어. 그러면 provide의 뜻이 공급하다니까 provide a b 해가지고 a에게 b를 공급해주다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돼. 왜 provide 뜻이 공급하다면 provide a b 해서 사용식이 갖고 a에게 b를 공급해준다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돼. 그 말은 뭐냐? 아까 전에 사용식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은 뭐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놨다고? 수여동사라고 이름 따로 붙여놨다는 얘기 했는데 그러면 provide의 뜻이 공급하다이지만
얘는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는 provide는 무슨 클럽 회비를 안 냈다? 수요동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회비를 내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고1 때 자세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란 의미가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전부 다 수요동사는 아니야. 하지만 뭐 cook AB 이런 건 돼. cook AB 무슨 뜻이겠어?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A에게 B라는 요리를 만들어주다 이런 거겠지. 뭐 my mom cooked me 까지만 하면 너무 무서운 문장이죠. 근데 뭐 some pizza 이렇게 얘기했다. 아, 그러면 나한테 피자를 요리해 주셨다라는 뜻이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동사다. 수요 동사. 그리고 이제 뭐 IO라 그래. IO 간접 목적어를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direct object라고 해서 DO라고도 표시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에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주로 사람이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이런 형태로 please tell me the truth, tell whom, tell me, tell you what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좀 말해줘, please tell me the truth,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형식 문장이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 좀 이따 봅시다. 수요 동사는 IO와 DO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목적어 두 개라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보내주다, 말해주다, 가르쳐주다, 보여주다, 물어봐주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들 읽어볼까요? I will I will send your the photos. I will send you the photos의 뜻은 뭐고? 나는 너에게 사진을 보낼 거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will you send the photos? Who will you send the photos? 해도 되고 Who will you send the photos to? 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포커스에서 설명해 주죠. 누구한테 사진 보낼 거야고요? 더 포토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더 포토스란 what will you send? What will you send me? 해도 되고 what will you send to?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What will you send to me? 나한테 뭐 보내줄 건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Jack gave her some flowers. 의 뜻은? 잭이 그녀에게 약간의 꽃을 주었다. 누구한테 줬는데? Whom한테 줬는데? 그녀한테 줬죠. What? 뭘 줬는데? Some flowers. 그래서 얘를 IO, indirect object, 얘를 DO, direct object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Mr. Brown teach us English. 그래서 브라운 씨가 whom 누구한테 우리에게 what 무엇을 영어를 뭐한다 가르쳤다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my sister asked me question. 나의 여자 형제가 나에게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보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워 보이는 문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요거 어떻게 읽죠? Foreigner죠. Foreigner. Foreigner 뜻은 압니까? 보름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Foreign language. Language. Foreign language는 또 뭐? 아하. 아, 사계국어야 이게? 사계. 아, 이게 사란 뜻이야? 거기서 반 그래 사계국어를 할 줄 안다 이런 얘기 할 때 나오긴 나왔었어,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 친구 어떻게 읽어요 5번에? Dictionary 무슨 뜻인데? 사전. 오케이 그 다음에 letter가 편지란 뜻도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무슨 뜻인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 Korean letters. English letters. English letters가 알파벳이죠. 그쵸? 단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녀가 밥에게 엽서를 보냈던데 이거 무슨 시제야? 무슨 시제요? 과거. 이거는? 미래. 이거는? 과거. 그다음에 토마스는 베티에게 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 무슨 시제야? 과거. 오케이. 이거 사진들 할 때 뭐 할래? 둘 중에. Pictures.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할머니는 나한테 슬픈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 하나 할까요? 왜 안 나와 얘는? 버티냐? 나오라.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배운 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할 거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자 선생님이 뭐 몇 문장 쭉 썼는데요 지금 뭔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 같아요? 더 그쵸 우리말로는 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뭘까? 뭐 이런 식으로 He said quietly, he spoke quietly 시끄럽게 얘기했으면 He spoke loudly 뭐 이런 되겠네 저 좀 이따 몇 인식인지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He said that I was kind. He said I was kind. 맞습니까? 몇 형식인지 물어볼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He spoke English. 몇 형식인지 물어볼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He told me the truth. 몇 형식인지 물어볼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안 했어. 좀 이따 할게. 됐습니까? 이건 아직 안 배운 형식이야. 여보세요? 어, 그래. 그러면, 슝슝슝 해서 배운 건 해야지. He spoke quietly. He said quietly. 이거는. 이 뭐예요? 일형식. How did he speak? 어떻게 얘기했는데? How did he say? 어떻게 말했는데? 어찌 말했다? 조용히 말했다.
그럼 he said that I was kind는? What did he say? 무슨 얘기했는데? 주어 동사 SV 다음에 O죠 O. 그 다음에 he spoke English는? 이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What does, what did he speak? 또는 뭐 what language did he speak? 이런 식으로 묻겠죠. What did he speak? 그러니까 당연히 삼형식이죠. 그 다음에 he told me the truth는? 사형식. 이니까 he told what? The truth. The truth. 뭡니? 하면 삼형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몇 형식일까 그러면? 이거는 5형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따 할 거지만 얘를 보고 왜 5형식이냐면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냐면 조용히 해야 하는 사람은 he예요, me예요. he. 아, 그 사람이 조용해집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 말을 들었어. 내가 말 잘 듣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말을 들었으면 so I speak I was quiet. 그래서 나는 어때졌다? 조용해졌다. 됐습니까? He told me to be quiet. So I was quiet. 그럼 나한테 조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quiet 하는 사람은 he야, me야? 그래서 여기에 he was quiet야, I was quiet야. I was quiet.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가 목적어거든요. 뭐 얘를 보고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이네. 됐습니까? 근데 이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얘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목적격 보호라 그러고 이거 좀 이따 배우게 될 5형식입니다. 5형식 설명할 때 내가 이 얘기를 아이고야. 5형식 설명할 때 내가 이런 문장을 계속 만들 거야. 5형식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에 숨어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됐습니까? 지금 근데 자, 다시 돌아가서 말하다가 많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라고요? 물론 외우긴 외워야 됩니다. 외우긴 외워야 되지만 양이 많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안 외워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너한테 몇 번째 보여주고 있어? 여섯 번째 보여주고 있죠. 반복해서 얘기할 거니까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말하다라는 동사가 좀 다른 걸 써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규칙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 니 속의 규칙을 발견하고 이러긴 힘들어. 입이 기억하는 거야. 입이 기억하는 거. Can you say English야? Can you speak English야? Can you speak English?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구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뭘 얘기할 거냐면 전에 한번 본 적 있는 얘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은 안 되겠구나. 1은 좀 되기가 힘들다. 뭔 소리예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뭐 이런 거 봤잖아. 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이래도 되겠지. 다음에 아직 안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미리 예측했듯이 4형식에 3형식 전환이니까 또 4형식에 3형식 할 때 누가 2를 쓰고 누가 4를 쓰고 누가 of를 쓰는지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달달달달달달 외우다 보면 뭐라 그러는 애가 생긴다 그랬냐 하면요
I will give her a shoes for women.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막 틀렸다 그러면서 선생님 이런 문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뭐를 모르 고치라 그러겠다. For를 얘 쳐다보고 give 쳐다보고 선생님 당연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Give 못 보셨어요? 이런 데니까. 그럼 내가 이 멍청아 이걸 왜 to로 고치냐 이 바보야 이러면서 이런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성용 신발. 그렇죠. 내가 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여기 있네. 누구한테 줄 거래요? 그녀에게. 뭘 줄 거래요? 여성용 신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줄 거다라고 했다면 그때는 여기 2가 맞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난 그녀에게 그것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얘는 뭐 할 뿐? 끊을게 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받는 사람이 위민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보냈을 때 그때 뭐나 잘해라? 이거나 잘해라. 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여 동사를 그러니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보통 이제 그냥 외워요. 뭐 누가 투인지 누가 포인지 누가 오브인지. 근데 그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이제 쭉 설명하고 나서 여기에 뭐 for me가 오니 뭐 어떨 때 뭐가 오니 이런 얘기 여기에는 to her가 온데 이거는 해석해 보니까 받는 사람이 그녀에게 나에게 이면 여기에 both니까 사줬단 얘기니까 to me 하면 안 되고 of me 안 되면 하면 안 되고 for me 하면 되는구나 for me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 봤더니 he gave a present 그가 뭐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받는 사람이 그녀니까 여기엔 to her 하면 되지 for her나 of her 하면 안 된다 받는 사람 앞에 형식 전환할 때 to, for, of가 맞는지를 결국은 형식 전환할 때 플러스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뭐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해석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여성용 신발을 그녀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맞습니까? 오케이.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이것도 난이도 높은 문제. 이거 생각보다 이거 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은 아, 나 누가 투 쓰는지 알아. 누가 포 쓰는지 알아. 누가 오브 쓰는지 알아. 이러면서 뭐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런 문장을 딱 보여주면 그냥 보도 안 하고 포 보고 여기 기브가 있는데 여기 왜 포야 이러면서 투로 고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건 형식 전환할 때 정밀하게 하려 그러면 누구를 파악해야 된다? 받는 사람을 파악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얘들을 외워서 to 쓰는지 for 쓰는지 of 쓰는지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가 원래 몇 개였는데 사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였는데 동사의 목적어를 몇 개로 바꾸겠고 동사의 목적어를 다시 한 개로 바꾸고 받는 사람은 누구의 목적어로 바꾼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꾼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인 사형식은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바꾸고 뭐 삼형식 문장을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 되고 to 쓰는지 for 쓰는지 of 쓰는지 파악해 두어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 뭐 그가 그녀에게 선물 줬다라는 문장이 두 가지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두 문장 읽어볼까요? He gave her a present. 해도 되고 해도 되고 a present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으면 he gave her it 하고 he gave it to her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틀렸고 맞는 문장이다. 이런 문장은 없다. 자, 이 책에 없는 문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무슨 목적어였어? 직접 목적어야 간접 목적어야 이거? 직접 목적어가 뭐로 바뀌었을 때
뭐 인칭 대명사로 바꿨을 때 아니면 내 버전으로 하면 직접 목적어를 안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몇 형식밖에 안 된다? 3 형식만 가능합니다. He gave it to her. 내가 보통 이제 이 설명을 하고 나서 갑자기 노래를 하나 들려줘요. 해야지 he gave her them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생긴 이유는 그냥 발음이 훨씬 더 이게 자연스 매우 위의 버전 he gave her it 이렇게 하면 이 발음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he gave her it 너처럼 떠듬떠듬 읽는 친구들은 he gave her it이나 he gave it to her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겠지만 떠듬떠듬 안 읽고 좀 잘 읽게 되기 시작하면 he gave her it 이상하단 말이야. he gave it to her gave it to her gave them to her 이게 훨씬 더 발음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얘가 발음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매우 발음이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이런 버전은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거 외워야 될 것들인데 이거부터 먼저 하면 자 이거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 준다란 뜻인데 a에게 b를 만들어 줄라 그러면 뭔가 네가 누구한테 만들어 준다 치자 뭔가 만들어 줄라 그러면 뭐도 들고 뭐도 들어 돈도 들고 정성도 들지 그러면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for 쓴다 이런 얘기 전에 한 적 있죠. buy bu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준단데 뭐 사줄라 그러면 뭐 들어 돈 들잖아. 그러면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cook 요리해 주는 거잖아. 누구한테 뭔가를 요리해 주려고 하면 돈도 들지 정성도 들지 또 정성이 보통 드는 게 아니지. 그래서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paint a b 하면 뭐야 paint a b a에게 b를 그려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도 for 쓰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 쓰는 건 ask 뭐 또는 뭐 inquire 이런 동사도 있습니다. inquire도 물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ask inquire inquire a b ask a b ask b of a inquire b of a 로 한다. 그 다음에 지금 뭐 a한테 b를 가르쳐 주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쉽죠. 쉬워. 나봐 얼마나 쉬워 보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teach는 뭐 쓴다? to를 쓴다. 되게 쉬워. 하나도 안 어려워. 티치는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가르쳐 주기 어렵지. 풀 써야 되나? 아니야. 티치는 투야. 그 다음에 lend a b 한 뭐야? lend a b 빌려주는 거. 빌리는 건 뭐였더라? 또 눈이 작아지죠. 빌리다 뭐였어? 원래 Borrow. 오케이. 그래서 give 몇 알파벳 몇 개? 네 개. lend 알파벳 몇 개? 네 개. 가지고 있는 놈은 lend 하고요. 없는 놈은 borrow를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네. 여기는 없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get offer 씁니다. 자, get a b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get me some water 뭘까? get me some water please.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야. 어? bring a b 해도 a에게 b를 갖다 주는 거잖아. 자 bring a b 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던 걸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느낌이면 get AB는 지금 이제 규진이한테 야 가서 저기 나에게 손소독대를 좀 갖다 달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켰어 그러면 네가 갖고 있던 건 그냥 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갔다 와야 되잖아 힘들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을까 있어야 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get은 for를 쓰는 겁니다 둘 다 가지고 오다 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갖다 주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지만 bring은 to고요 get은 for입니다 알겠습니까? 옆에 정숙이 옆에 규진이가 있어 정숙이 옆에 규진이가 있으면 내가 너한테 get me some water라고 그러겠어 bring me some water라고 그러겠어 bring me some water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아 목말라 그걸 너한테 시킬 때는 뭐라 그런다? Get me some water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종종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있나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새 반스 사줬네요 됐습니까? 아빠가 나한테 새 바지 사주셨다 My father bought me only new pants 해도 되고 My father bought new pants for me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문법이라는 게 내가 뭐 영어에 영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파트로 나누면 뭐 듣기 뭐 단어 이 말하기 문법 읽기 독해 뭐 이렇게 나뉠 수 있다고 했잖아 뭐 파트를 이렇게 나누면 그 중에 문법이라는 파트는 위계적이라고 했어 위계적이라고 음? 단어는 그냥 단순 암기잖아 그치? 근데 뭐 수학도 뭐 암기해야 될 것도 있지만 수학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전 거를 모르면 다음 거를 모르게 되는 학문을 보고 위계적인 학문이라 그래 그럼 문법도 위계적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누가 to를 쓰고 누구 for를 쓰고 누가 of를 쓰는지 만약에 모른다면 조금 있다가 네가 2학년 때 수동태를 배우게 되는데 2학기 때 수동태 돼서 그때 또 이거 모르면 또 헤맵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만 돼 그렇고 여기 보면 이제 A에 1번 보면 뭐가 보여요? 소셜 스터디즈 보이죠? 그쵸? 이거 안만 길어봤자 뜻이 뭐야 소셜 스터디즈 Subject의 명칭이죠. Name of a Subject죠. 과목명이잖아요. 사회죠. 사회. 암만 길어봤자 뭐겠어 그러면. It이지 뭐야 it. 뜻도 모르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잭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 He made her doll.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 He made her a doll.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일까? 그는 그녀를 위해 인형을 만들었다. 그녀를 위해서 운영을 만들었다. 어. 그럼 이거는? 그는 이게 두 문장 차이점이 뭐야? 관사 어가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네. 응? 이거는
에? 무슨격? 소유격. 무슨격? 목적격. 알겠습니까? 몇 형식일까요? 몇 형식일까요? 2형식. 라고 묻고 싶으면, 아, 2형식이죠. 그러니까, 그는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뭐였어요? 척키였나요, 척키? 몇 형식이야? 3형식. 얘는 4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뭐 그다음에 에밀리는 우리에게 예쁜 인형을 보여주었다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시제예요, 이거? 과거. 그다음에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다는 과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형식인 5형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교재는 5형식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 왜냐하면 1학년이고 형식에 대해서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근데 좀 깊이 있게 가야 되겠어. 왜냐하면은 니네 교과서 순서가 1학기 때 막 어려운 거 막 다 때려 하거든. 1학기 때 내가 얘기했지만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익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뭐 현재 완료 시제라든지 뭐 현재 완료는 뭐 PP 형태 외워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뭐 좀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관계사라는 거 지금부터 하다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 어떤 시 만들겠다는 뭐 그런 거 있어. 뭐 그런 좀 이제 뭐 어려운 문법은 아니야.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그 문장의 형식 중에서 5형식 가지고 그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학년 때 배우는 문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칫 잘못 배우면 학생들이 막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나중에 뭐 고등학교 돼갖고 나 이 문법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문법이 거의 다 보면 2학년 때 배웠던 문법들이야. 현재 완료, 뭐 수동태라든지 뭐 관계사라든지 이런 것도 2학년 때 배우는데 자칫 잘못 배우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 그때 하기 때문에 그래서 5형식도 지금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없는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필기가 좀 필요할 겁니다. 자, 5형식 문장은 내가 이제 다 배우고 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뭐 5-1이니 5-2니 5-3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5형식에도 내가 이제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5-1의 대표형 각각 세 가지 종류마다 이제 대표 형태가 있는데 5-1의 대표는 콜 A B야. Call A, B. 뭐, we call him Spider-Man. 뭐, 이런 거. 자, call A, B는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거다? A를 B라고 부른다. 뭐, 여기에 비슷한 건 뭐, name A, B 이런 것도 있어. name A, B 하면 A에게 B라는 이름을 붙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elect A, B라고 있거든요. elect는 선출하다, 뽑다 이런 뜻인데, 뭐, elect A, B는 A를 B로 뽑다란 뜻이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5-2의 대표는 뭐 할까? 뭐 make A 어떤 하지 뭐 make A 어떤입니다. make A 어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간단한 문장 She makes me happy 이런 거 She makes me happy. 뭐 She makes me happy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5-3의 대표는 want A to do야. want A to do. I want you to be happy. I want you to go there. I want you to go there. I want you to try this. I want you to try this on. 뭐 이런 거. 이런 게 5-3입니다. 자, 그래서 뭐 형식을 얘기할 때 문장의 구조가 어떻다, 뭐 대표 형태가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요런 거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5형식 안에 내가 다시 세 가지로 나눈 건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자, 여기에 A는 다 똑같이 왔어요. 이제 여기에 A, A, A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목적어들이야, 목적어. 그럼 5형식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목적어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얘들 있죠? 요 뒤에 있는 각각 달라. 하나는 B였고, 하나는 어떤 C였고, 하나는 to-do지, to-do.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얘들을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자,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이유는 주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의 명칭을 목적격 보호라고 해. 목적어를 보충해서 더 설명하는 말. 근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로 나누는 거야.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투 부정사인 경우. 물론, 뭐, 많진 않지만, 이런 게 올 수도 있어. 이때는 뭐, imagine a doing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목적격, 아까 전에 내가, 우리가 2형식 할 때, 보호는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었어? 명사 보호랑 형용사 보호가 있잖아. 동사 보호가 있습니까? 명형부. 예를 들어서, I want you to go there. 이런 게 있다 치자. I want you to go there. 이거 뭘까, 셋 중에? 명사적 문법이지. 그러니까 결국 5-3은 사실은 5-1의 일종이야. 근데 동사를 사용해서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 동사 보고 어떤 행동하라고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한다 는 뭘까? Advise A to do겠지.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한다는 Tell A to do고요. A 보고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order A to do겠지.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는 want A to do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want you to go there 이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you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면, so you to go there. 난 네가 거기 가기를 원해. 그래서 너는 뭐 한다? 거기에 간다. 아까 전에 뭐였고, 뭐였는 녀석이 주어였고, 주어란다. 목적어와 뭐였던 녀석을,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뭐로 바꿔서 써도 이 문장하고 비슷한 의미가 전달된다. 주어와 보호를 동사 처리해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는, 그러니까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또 숨어 있는 이러한 형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5형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she makes me happy 했지. 그렇죠? 뭐 여기에 5-2의 대표는 make a 어떤인데, 이거의 가장 간단한 예문은 she makes me happy. happy의 뜻은 행복하니야, 행복하게야. 행복한.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예요, 행복한 만든다예요? 우리말 해석은 행복한 만든다. 행복하게 만들다죠. 그럼 이 자리에 happily 쓰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So I am happily야. So I am happy야. I am happy니까 우리말 해석대로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ll AB의 대표는 we call him Spider-Man. So we call him Spider-Man.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으로 부른다. So he is Spider-Man. 그러므로 그는 뭐다? 스파이더맨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5-3이냐 5-1이냐 5-2냐 5-3이냐 하는 건 형태, 구조적으로 call A, B, name A, B 이런 건지, make A 어떤인지, want A, to do인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를 본 적이 있냐면요, 어? 아까 그건 없앴구나. 아까 말하다 할 때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요,
그래서 he 자 이렇게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건 이거란 말이야. He told whom. He told whom. Me. 과이요.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케이 명형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대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말했니? 조용히 말했니? 시끄럽게 얘기했니? 뭐 이런 겁니까? 야.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얘가 갑자기 막 와. 너무 작은 소리로 얘기했고, 이거 못 들었다. 그럼 뭐라고 물을래? 야, 그 사람 너한테 뭐라 카던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응? 그 남자 너한테 뭐라 카던데? 그랬더니, 아, 그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무슨 제용법이야? 명사 제용법이니까 4-, 이게 5에 3에 뭐하고 똑같은 구조냐? want, 목적어, to도니까 5-3이지.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so I was quiet.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조용히 했다. 여기 얘가 지금 뭐로 바뀌고 있어? 이걸로 바뀌고 있지. 왜 M이 아닌 이유는 얘가 설명해 주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5-3이다. 말하다 중에서 5형식으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 때는 tell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tell A to do 이렇게 한단 말이야. 기본 형태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근데 이제 나중에 사실은 2학년 때는 5, 3에 이거는 A야. 5, 3에 A도 있고 5, 3에 B도 있고 5, 3에 C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일단은 더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할 테니까 5, 3에 A까지만 가르쳐줍니다. 자 5, 3에 A, B, C는 3으로 묶여있는데 그 이유는 목적격 보호가 동사이기 때문인데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to도가 오는 경우가 있고 두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두도 올 수 있고 두잉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A, B, C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은 기본 형태인 want A to do만 그래서 얘는 그냥 5, 3이 아니고 5, 3의 A다. 5의 3에 해당되는 건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명사제곱법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따로 want A to do처럼 따로 분류하게 된다. 자, 그래,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뭐, 여기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object complement라고 해서 OC라고 합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명사인 경우에 call AB를 대표로 들었죠. 그 다음에 형용사인 경우 make a 어떤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인 경우 want a to do를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대표적인 형태들이 존재한다. 여기 등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게 5, 3에 a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ing 형태가 오는 경우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여기 name AB가 딱 보이네. 이거 그리고 네 1학년 때 했어. 처칠 named the cat Blackie. 기억나십니까? 그때 5형식 문장을 했던 거야. 처칠이 그 고양이에게 블랙키라고 이름 지었다. 뭐 이런 거 있었다. 사람들이 지었는지 하여튼. So the cat was Blackie.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그게 5의 1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he named the cat Charlie. So the cat is Charlie. 얘 쳐다보셔야죠. Was Charlie. 그가 그 고양이를 Charlie라고 이름 지었다. So the cat was Charlie. 그러므로 그 고양이는 Charlie였다.
Her smile makes me happy.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So I'm happy. I was happy가 아닌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Max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I want James to come here. 나는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I want James to come here. 나는 원한다. 제임스가 여기 오는 것을. 그렇죠. Wan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want의 뜻 원한다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제임스가 내가 그래서 제임스한테 부탁을 했을 텐데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so 제임스 come here. will come here 라는 문장이 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so를 사용해서 뭔 짓 하고 있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뭐랑 뭐로 바꾸고 있어? 주어와 동사. 그래서 5형식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있는 이런 형식이 바로 5형식이다. 왜 문장 속에 또 문장이 숨어있을 수밖에 없냐면 목적어랑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He named the cat Charlie면 그의 이름이 찰린 거야? 고양이 이름이 찰린 거야? 당연히 고양이 이름이 찰린 거지. 주어가 찰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장에 목적어가 찰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따로 떼서 주어랑 동사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마지막 형식인 5형식이라고 하고 자, Her smile makes me happy의 해석이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거 happily 하면 또 안 된다는 거. happily가 우리말 해석으로는 행복하게가 맞고 happy는 행복하니야. 근데 이거 보면 뭐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행복한 만든다처럼 보이지만 So I am happily야. I am happy야. 니가 여기도 똑같이 happy가 와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와. 이 자리에 happily 써놓고 맞냐 틀렸냐. happily 써놓으면 애들이 틀린 줄 몰라. 해석이 잘 되니까. 그녀의 미소가 만든다. 누구를? 미를. happily. 행복하게.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얘기구나. 만약에 여기에 해필리가 오면 뭐냐? 얘를 꾸며주는 말이 되고 그녀의 미소가 뚝딱뚝딱 나를 뭐 한다는 얘기가 돼버려?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추가로 돼 있는 건 뭐냐? 이 설명은 뭐냐? Want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는 뭐다? Want A to do다. 그럼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한다는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한다는 tell A to do다.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한다는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한다는 advise A to do다. 자, ask A to do 하면 무슨 뜻이냐? ask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답니다. 물어보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물어보는 건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는다고? 얘는 advise라고요. 뜻은 충고하다고요. 얘는 어떻게 읽죠? Advice 무슨 뜻이죠?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다음에 A에 1번에 보면 medicine이 보이는데 medicine 뭔지 알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A에 3번에 보면 뭐가 보여요? 체어맨이 보이죠? 체어맨은 의자 남자는 아닙니다. 뜻을 모르면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elect가 보이죠? elect는 아까 슬쩍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A의 4번에 제일 끝에 보면 뭐가 보여요? regularly가 보이죠? regularly.
뭐 regularly를 찾아오면 저절로 뭐도 찾아오는 게 되냐면 regular도 찾아오는 효과가 있겠죠. 비의 1번은 지금 몇 형식 공부하고 있어요? 5형식. 근데 얘를 수업할 때 내가 3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3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쓸 수는 없어. 뭔가 좀 달라지고 필요한 것도 더 있고 뭐 그래요. 3형식으로 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식이 그녀를 슬프게 했고 우리는 그를 히어로라고 부를 것이고 에릭은 우리에게 그 충동이 가능하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앤디가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무슨 시제야? 앤디가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무슨 시제야? 응? 현재 시제고요. 나는 네가 이 책을 읽기를 조언한다는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다 하라 그러면 짜증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다 보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전부 다 해야 될 건 뭐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표시하지 뭐. 여기까지. 끝에다가 so 블라블라를 해주세요. 됐습니까? so 블라블라 해와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죠? 어?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뭐 질문사항 있나요? 오케이. 뭐 빠트린 것 같은데. 그래서 he makes a good father는 뭔 뜻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아, 그는 좋은 아빠가 되는다. 그래서 이 형식이라고요. 그러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하고 똑같다? He is a good father하고 똑같다. make의 뜻을 꼭 만들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 무슨 형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준다. 받는 사람 나고 그 다음에 얘는 위에 4형식이었던 녀석을 3형식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웠죠? 됐습니까? He makes me happy so I'm happy. 5형식 문장.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